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인성지도사 과정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강의 내용이 많아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강의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먼저 이 시간의 강의 개요와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강의할 것은 우선 프로그램 개발 절차,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학습 목표는 첫째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절차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생용 그 프로그램을 설명할 것인데 유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소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용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단계는 분석 단계입니다. 분석 단계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떤 요소가 있는가 하는 걸 확인해서 그걸 도출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건 어떤 프로그램인지, 무엇을 위해서 개발해야 되는지, 대상자는 누군지, 쓸모는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프로그램과 관련된 상황을 분석합니다. 자,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될 것인지, 또는 왜 내가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지 이런 그런 상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합니다. 어느 기간 동안 또 얼마만은 나 혼자 개발하는지, 사람을 동원하는지, 예산은 얼마나 투입하는지, 시간은 얼마짜리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그 자기 자신 혼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그러면은 혼자 계획을 세우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인성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은 자기 혼자 개발하기는 힘들고 프로그램 디벨로먼트 팀, 그걸 PDT라고 그럽니다. 프로그램 디벨로먼트 팀, 프로그램 개발 팀을 결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공동 작업, 협업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참여시킬 것인지, 또 이걸 개발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이미 개발된 것은 없는지, 사실은 우리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찾을 때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이 없는지를 그걸 확인을 하고, 만약에 개발된, 딱 맞는 것이 개발된 게 없다고 그러면 비슷한 것이라도 그걸 찾아가지고 그것을 수정하는 게 쉽지, 새로 개발하는 것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개발의 타당성을 검증을 해서 이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아이디어를 갖다가 개발팀이 모아가지고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성교육을 시킬 그 대상, 만약에 청소년이라면은 그 청소년의 요구와 필요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 이런 게 필요한가? 개발해서 아무도 쓰질 않는다고 그러면은 또는 개발해서 너무나 비싸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걸 만약에 영업용이라면 상업용이라면 팔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것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러면 그중에 무엇을 먼저 개발해야 되는지 하는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 것이 분석 단계입니다. 이제 이건 개발하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선 전반적인 개발과 관한 그런 상황을 분석하고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개발팀도 결정이 되고 우선순위, 뭐 타당성 요구 이런 조사가 다 끝나면은 실제 설계에 들어갑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교수 학습 활동입니다.
교사나 학생은 어떤 활동을 하는가? 그런데 그 활동을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는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무슨 활동을 하는가? 결국은 학생들이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태도를 함양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 이런 교수 학습 활동, 교수는 뭐라고 학생은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어떤 교육 내용으로 어떤 학습 목표가 달성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단계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처음에 설계할 때는 목적이나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목적과 목표의 차이는 이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학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가. 자, 우리는 인성교육이니까 사실은 모든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이 학생들의 인성을 개선하거나 함양하거나 기르거나 개발하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이제 목표라는 것은 그 인성교육 함양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것을 시킬 것인가. 예를 들어서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서, 배려하는 마음을 기른다 하는 것은 배려심을 기르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효사상을 함양한다 그러면 효사상을 함양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됩니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제일 먼저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그런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다 달성했다고 그러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용을 선정해야 됩니다. 인성교육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덕목을 가르칠 것인가, 또는 어떤 주제를 가르칠 것인가, 어떤 능력을 가르칠 것인가, 핵심 능력이라는 게 있었죠. 의사소통 기술이랄지, 문제 해결 능력이랄지, 공감 능력이랄지, 인성에 관한 지식이랄지 하는 내용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그 내용이 단순하면은 그냥 그 내용을 지도지만은 그 내용들이 1년에 그런 체계를 가지고 만약에 그런 교육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계열화하고 조직화해야 됩니다. 뭘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뭘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뭘 가르치고 하는 그 순서들을 정해서 내용을 계열화하고 조직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르칠 때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 강의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팀을 짜서 어떤 토의를 하게 할 것인가? 또는 체험 활동을 할 것인가? 만약에 체험 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 체험 활동을 어떤 형태로, 어떤 체계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활동 내용은 뭐가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에 그걸 사용한다고 그러면 그 운영 체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것을 채택해서 쓰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개인 지도에 쓰게 하는지, 또 활동 매체, 학생들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매체가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교과서를 사용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동영상을 사용하는가? 만약에 롤플레이, 역할 그런 노래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무대 같은 게 필요한가? 또는 당연히 뭐 강의를 하자면 교실이 필요할 것이고, 또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게 필요하다면 인터넷이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어떤 활동 매체 등을 어떤 게 필요한가 하는 걸 설계하는 것이 이런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설계가 이루어지면 그 설계에 따라서 정말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교수 학습 내용도 뭐라고 쭉하니 적어놓고, 그 다음에 학습 매체도 뭐가 필요한가 하는 걸 다 적어가지고 이런 실제로 어른 교재하고 지침서를 개발하는 건데, 교재라는 건 이제 학생들이 사용을 하죠. 그 인성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읽는다랄지, 강의를 듣는다랄지, 토의를 한다랄지, 또는 자료를 조사한다랄지 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교재, 이게 교재가 교과서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교사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교사가 이 교재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무슨 활동을 어떻게 시켜서 학습 목표를 달성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지침서를 개발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교재, 학생용 교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사용 지도 지침서도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이 일단 만들어졌으면 그걸 한번 해봐야죠. 프로그램 만들어지면 그것이 바로 어디에 적용이 돼가지고 시중에 나간다거나 학교에 보급이 되는 게 아니고 우선 파일럿 테스트 거쳐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됐는가 하는 것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고 적용을 해봅니다. 이 적용하는 것은 운영계획이랄지 교육계획 모두를 실행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완성된 이 프로그램을 갖다 실제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건데 적용하는 것은 나중에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있고 또는 개발 단계에서 적용해 보는 게 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이게 파일럿으로 한번 실시를 해봐 가지고 그 개발된 것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 그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보급이 돼 가지고 그때는 적용을 하는 것이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적용할 때 우선 참여자 누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등록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참여자들을 감독하고 또 지도자를 관리해야 됩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교사도 필요하고 강사나 교사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관리자도 필요하겠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섭외하고, 그 다음에 활동 자료도 관리해야 되죠. 이제 교재도 만들어지고, 매뉴얼, 사용 지침서도 만들어지고, 매체도 다 준비되어 있으면, 컴퓨터랄지, 빔 프로젝터랄지, 의자 책상이랄지, 교재랄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면은, 그런 것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원을 확보 관리하는 것. 예를 들어서 교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실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자나 책상이 필요하다면 이것도 확보를 해야 되고 컴퓨터가 필요하다면 이것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시설이랄지 설비 등을 갖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실제 그 파일럿 프로젝트로 실행을 하건 현장에서 실행을 하건 그걸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실행을 했으면은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파일럿 단계에서는 특히 이런 평가가 엄정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해보니까 아까 계획을 세워서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해서 실시한 거니까요. 그럼 실시한 다음에 해보니까 어떤 운영체제가 문제가 있는지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이걸 수행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목표를 달성했는지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운영상의 애로가 없었는지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쓰이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런 단계를 갖다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프로그램의 문제점들을 찾아내 가지고 다시 개선을 해서 다시 계획 단계로 다시 들어가죠. 계획을 해서 다시 개발을 하고 다시 적용을 하고 또 평가를 해서 개선하는 그런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게 되죠. 그럼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평가 목표는 당연하죠. 프로그램 개선이 평가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 영역 및 준거를 설정한다는 것은 자 지금 운영하는 면에 어떤 문제점을 찾을 것인가 또는 내용상의 문제를 찾을 것인가 매체상의 문제를 찾을 것인가 그래 이제 평가 지표나 도구를 개발해서 어떤 것은 어떻게 됐을 때 잘 되고 어떻게 됐을 때 못 됐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지표로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 개발이 성공적이었나 성공적이 아니었나 하는 걸 판단하고 그게 성공적으로 판단이 되면은 이제 현장에 투입을 하도록 밖에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프로그램의 그런 개발의 일반적인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평가를 실시한다면은 그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선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평가의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치원생 인성교육에 쓸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초등학생 인성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유치원생들은 식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생들의 그런 특징들은 대개 앉아서 강의를 듣는 그런 활동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고요. 대개는 유치원생들이 뭔가 움직여가면서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걸 구체적인 조작기, 감각운동비, 구체적인 조작기, 피아제 이론에서 그러죠. 학생들이 실제 몸으로 무엇을 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유치원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특성인데요. 이 식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식물 친화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정신적인 건강을 조화롭게 유지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고양이나 개 같은 동물 같은 건 이렇게 친화적인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식물하고 친해지는 것은 별로 그런 생각도 않고 기회도 없죠. 따라서 여기에서 학생들이 그런 식물과 좀 친해질 수 있도록 하고 식물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식물의 그런 성장 과정도 보고 하는 그렇게 해서 그걸 조화로운 정신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유치원생들이 직접 이 식물을 심고 또 가꾸고 그 다음에 그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관찰을 하고 그런 건 일종의 과학이나 자연학습이죠. 그래서 식물의 성장을 식물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소중함을 많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은 식물의 성장을 이해하는 것은 과학학습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기르면서 생명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만약에 느꼈다고 그러면 그것은 인성교육과 상당히 많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물과 상호작용을 통한 인성교육을 시킬 때는 어린이들이 갖고 활동하기에 좋은 걸 선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키우는데 1년이 걸리는 걸 알지. 이건 안 되겠죠. 키우는데 위험성이 있다든지 너무나 크다든지 너무나 작다든지 미생물이랄지 하는 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활동하기에 좋은 걸 선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이걸 하지만은 사실은 유치원 단계에서는 많은 것들이 같이 혼합돼서 예를 들어서 언어학습, 과학학습, 조형학습 등으로 이제 인성교육을 하다 확장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교육을 하다 인성교육을 포함할 수도 있고 융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물의 여러 가지 이름을 갖다 연대할지 하는 건 언어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식물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관찰한 걸 기록하는 것은 과학적인 학습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 보고 조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또 이런 인성교육 프로그램 식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짤 때,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짤 때, 특히 유아원 같은 저학년 프로그램을 짤 때는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딱하니 하나만 해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남는다거나, 그 다음에 준비가 안 돼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못 한다거나 만드니까 이런 대체 가능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활동 계획을 좀 다양하게 세워놓는 것이 교사로서는 훨씬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은 교사가 개발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이미 개발된 것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수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돈과 그 다음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가 모든 걸 스스로 개발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돈을 주고 구입하건 또는 무료로 인터넷에서 활용해서 쓰건 이런 다른 완성된 프로그램을 갖다가 쓰는 것입니다.
또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미 개발자가 있으면 개발자 의견을 듣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미 써본 그런 선배 교사랄지 그 다음에 다른 이런 사용을 해본 그런 유치원이랄지 그런 데서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운영시간 계획입니다. 운영시간 이건 모자라도 걱정, 사실은 남아도 걱정입니다. 무엇을 계획을 했는데, 시간이 남아가지고,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계획을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도중에 그만둬야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는 유치원의 프로그램들은 그 짤막짤막하기 때문에 시간 조절하기는 좀 쉽습니다. 그래서 대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쭉거니 좀 준비를 해두면은 시간이 남을 때는 무엇을 좀 추가적으로 하고 시간이 모자랄 때는 뭘 좀 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프로그램을 어디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 장소별로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들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교실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교실 밖에서 유치원 밖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어디를 방문한다거나 이제 학교가 아니고 유치원 내외가 아니고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 내에서는 1인 1화분 가꾸기 각자 화분을 하나씩 해서 자기 이름을 써붙이고 그 화분을 가꾸는 그런 활동을 한들지 그 다음에 봉숭아 나중에 봉숭아 물들이기를 해본들지 그 다음에 꽃잎 가지고 염색을 해본들지 그 다음에 하여튼 채소를 길렀으면 그 기른 채소를 가지고 요리 조리를 해본들지 하는 그런 활동들은 교실에서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이때 교사는 뭘 유의를 해야 되냐면은 식물을 교실에서 키운다고 그러면은 교실은 햇빛이 잘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죠. 제일 중요한 건 햇빛입니다. 햇빛, 그 다음에 온도, 습도, 환기 뭐 이런 것들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채택을 하든지 버리든지 대체하든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서 재배가 가능한 식물,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겠죠? 뭐, 무순을 길러랄지, 그 다음에 뭐, 콩나물을 길러랄지, 뭐가 쭉쭉 나와 있을 건데, 어떤 식물이 이런 실내에서 학생들이 관찰해 가면서, 단기간 내, 이건 장기간 하면 안 되죠? 단기간 내에 그 식물이 클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어떤 식물을 무순을 기르기로 했다 그러면 그 무순은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교실에서 환경이 좋지 않을 경우 요즘 수경재배가 있죠. 수중식물이랄지 음지식물을 알아보는 거. 그러니까 빛이 충분하지 않다고 그러면은 양지식물이 아니라 음지식물에서 빛이 적어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식물을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숯을 이용해서 재배하는 법도 있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교사들이 그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여건들을 준비를 갖다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 주위에 이런 텃밭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오이랄지 고추랄지 물랄지 토마토를 갖다가 기르면서 이런 건 단기간에는 안 되겠죠? 약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안 될지 이렇게 시간을 두고 텃밭에서 이런 채소를 기르는 거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야생화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야생화를 따로 화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를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의 그 기른 야생화를 관찰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때 교실 밖에도 어떤 유아한테 적합한 활동계획은 물론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한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공간 활용하기라는 것은 교실에서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제 활동하기 때문에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좀 더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그런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유의사항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본격적인 그런 교육을 시키려면은 뭐 특별 활동이든지 원예 활동으로서 식물원 견학을 간달지, 그 다음에 어떤 자연학습장을 운영한달지, 그건 유치원 가까이 운영할 수도 있고 좀 떨어진 곳에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연학습장을 운영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는 다양한 그런 식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폭넓은 식물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식물원 견학하기 전에 또는 자연학습장을 가기 전에 교사는 그 식물원에 뭐가 있고 가서 학생들한테 무슨 활동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연구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그런 연구 결과를 보거나 또는 전문가한테 물어가지고 이런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실제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체득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중에 유치원생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첫째 예로 1인 1화분 가꾸기, 한 사람이 화분 하나씩을 가꾸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작자 자기 화분을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표를 써서 이름표를 각자 꽂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 화분은 어떻게 기르고 가꾸는가 하는 방법을 갖다가 이제 가르치거나 읽어보거나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화분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과 다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화분의 위치를 정한다는 것은 햇빛이 잘 드는 곳이어야 되는지, 음지식물인지, 수경재배인지에 따라서 어디에다 화분을 넣을 것인지, 그 다음에 유치원생이 10명이 있다고 그러면 그 10명도 각각 누구 화분을 어떻게 놓을 것인지 하는 그 화분의 위치를 잘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위치 정하는 것도 서로 내가 좋은 곳에 놓겠다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교사는 정말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 같은 걸 다시 이런 인성교육 요소로 해서 서로 협의해서 논의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식물이 잘 자라게 하려면 내가 뭔 일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교사가 물론 강의를 해서도 할 수도 있고요. 찾아볼 수도 있고 자기가 책을 읽어볼 수도 있고 또는 거기에 필요한 어떤 동영상을 볼 수도 있고 실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이 기르는 그런 모습을 동영상을 보고 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나도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식물을 가꾸는 것입니다. 물도 줘보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청소도 하고 진딧물이 꼈다면 그것도 제거하고 잎이 시들었다면 시들잎도 제거하는 등 식물을 키울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찾아서 실제 식물을 키우고 가꾸는 활동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과정에 식물을 키우기는 사실은 뭡니까? 화분을 가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학습이고 과학학습이죠. 과학학습인데 자연학습에 과학학습에 더해서 이게 인성교육의 요소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답니다. 있습니다. 우선 식물을 기르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식물을 기를 때 이 식물 기를 때 뭐가 어려웠지 하고 어려운 점을 물어봅니다. 어려운 점을 물어보면은 그 식물의 어려운 점을 자기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잘 자기가 찾아서 정리하고 발표하는 그런 능력들이 길어지겠죠. 그게 인성교육의 의사소통 능력 그런 것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화분을 보고 생각하는 점, 느끼는 점을 적기. 인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그런 덕목 중 하나가 뭡니까? 공감이죠. 공감. 물론 동물하고 식물하고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느낌을 나는 식물한테 자기가 하는 말이 있고 식물도 자기한테 하는 말이 있고 서로 이렇게 공감해가면서 서로 느낀 점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자기의 느낀 점을 적어보게 한될지 그럼 느낀 점을 마치 식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어린애들은 마치 동물이나 아니 식물이나 광물이나 이런 자연이라는 것들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식물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지? 한번 그것을 말해보도록 이렇게 한될지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자기가 키우는 거 말고 다른 사람 걸 이렇게 관찰해 보고 다른 사람이 키우는 걸 보고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느낀 점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적어보도록 건들지 또는 지금 10명 중에 3명이 무순을 같이 길렀다고 그러면은 그 같이 길른 3명이 모여서 서로 야 무순을 길릴 때 어땠는지 느낌이 어땠는지 뭐가 어려웠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느꼈는지 하는 것을 서로 같이 토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활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무순을 갖다가 수경재배, 물에서 무순을 기르는 건데요. 무순은 뭐, 기르는데, 기르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리니까요. 무실을 갖다 뿌려서 무순을 기르는 건 아주 잘 자랍니다. 그럼 이 무순을 수경재배하는 그 활동 목표는 무엇이냐? 무순이 어떻게 씨에서 어떻게 커나가는가 하는 그런 생김새 커나가는 동안에 그 생김새를 관찰하는 능력도 기르고요. 그 다음에 기르는 과정 이걸 어떻게 기르는구나 하는 과정을 이해를 시키는 것이 활동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수경재배한다고 그랬죠. 흙에다 뿌리지 않고 물에 뿌리는 거니까 수경 물에서 키우는 거니까 수경재배가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직접 자기가 그 무순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이 활동의 목표입니다. 이건 대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관찰을 하면 되는데요. 따라서 이것은 한 학기 내에 여러 번 반복해서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그럼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씨앗이 있어야 되고 수경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이것은 뭐 시중에서 구입할 수가 있죠. 물은 물론 있어야 될 거고 이제 돋보기 너무나 작으니까 돋보기로 관찰할 수 있도록 돋보기를 준비하고 이제 필기도구로 해서 모든 관찰한 걸 적도록 하고 하는 필기도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사전 준비는 이제 그것을 하기 전에 무순은 무엇이고 어떤 게 무순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이런 사전 준비의 한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무순을 수경재배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어야 되겠죠. 뭐 스펀지 같은 데다 심는 데를 심고 그 다음에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 싹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컸는지 만약에 정량적으로 하자면은 자를 가지고 재볼 수 있습니다만은 유치원 애들은 뭐 그런 것까지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사계 관찰해서 입이 몇 개가 나는지 입의 모양이 어떤지 이렇게 하고 사실은 이길 확장해서 활동을 다 커서 무순이 나오면은 다 크면은 그걸 갖다 뽑아가지고 무순으로 요리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해서 무순으로 요리해보는 것까지 그런 확장 활동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인성 활동은 무순이 자라는 동안에 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하는 것을 알아보고 적는 것입니다. 나는 무순이 자라는 동안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저 생명이라는 게 있어서 저렇게 크는 것이 뭐 신기했을지, 그러자면 어떻게 저 씨에서 모양이 다른 떡잎이 나오는지, 이렇게 신기했을지, 이런 것을 좀 알아보고요. 만약에 무순이 잘 키운다고 키우는데 잘 안 자라고 시들어졌다 하는 그런 때가 있었으면은 그랬을 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기분이 나빴는지 기분이 슬펐는지 그 다음에 왜 그랬는지 호기심이 생겼는지 그 기분을 알아보는 그런 활동이 인성교육과 관련된 활동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 키운 다음에 그 무순을 가지고 조리를 했다 그러면은 뭐 음식을 무순 갖고 뭐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다 그러면은 그것을 만들었을 때 이 비빔밥 누구하고 나눠 먹었으면 좋을 것인가 또 왜 그 사람하고 나눠 먹으면 좋을 것인가 하는 그 이유를 얘기해 본달지어는 것도 어떤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그런 한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유치원생들을 위한 식물 재배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뭐가 있겠는가 한 가지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프로그램을 예를 들겠습니다. 우선 첫째 프로그램은 반갑다 친구야 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림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표현한 것을 갖다가 타인의 이해를 통해서 친밀감을 넣거나 집단에서 이제 어떤 집단에서 서로들 그림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그것을 의사를 나누고 해서 그 집단 내에 서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갑다 친구야 친구하고 가까워져서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는데 우선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나는 누구인가? 사실 초등학생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뭐 심각한 철학적인 그런 생각을 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이제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표현하는 그림 그리기. 자기를 표현하는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는 어떻다. 자기 뭐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둠을 통해서 그림의 모둠의 그림을 통해서 별칭 짓기라는 것은 자 이제 그림을 다 그렸겠죠? 그럼 각자야 그림들을 보고는 너 별명이 뭐라고 쳤으면 좋겠다. 야 이거 원숭이 같다. 넌 앞으로 원숭이라 그러자. 야, 이건 뭐 외계인 같으니까 외계인이라고 그러자. 이렇게 뭐 별칭을 지어보는 거. 그러니까 이런 별명이나 별칭을 짓는 것도 사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창의성 같은 것도 인성교육의 창의인성교육의 중요한 요소죠. 그 다음에 그림으로 명찰을, 그림 명찰 발표하기. 이제 그 명찰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나는 이렇게 명찰을 그렸다 하고 서로 보여주고 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에 나를 돌아보며라는 그런 활동지가 있습니다. 그런 활동지를 가지고 그 나를 돌아보며를 자기의 그런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입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첫째는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 나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그것은 초등학생들이, 더구나 어린 초등학생들 경우는 그건 별로 생각해 보지 못한 거죠,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나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그랬으니까, 아, 그래, 나는 누구인가. 소위 자아의 인식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기회를 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정서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표현 능력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발표하고, 뭐, 그랬었죠. 그러니까 표현 능력을 발달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개방의 기회. 어떤 집단이 있을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설명이 없으면 사실은 친구들이 자기를 잘 모르겠죠. 그러나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것을 그림도 그리고 발표도 오게 한다고 그러면은 집단 구성원들 간에 서로 이해가 생겨서 친밀감이 생기고 서로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이 프로그램의 하나의 기대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진정한 내 친구라는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정한 친구라는 게 뭔지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지 학교에 학생이 20명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20명이 있는 학생 중에서 어떤지 어떻게 생기는 것이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사실은 진정한 친구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배려죠.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 주거나 내가 상대방을 서로 배려해 줄 때 사실은 가장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배려에 대한 덕목을 갖다가 학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은
진정한 친구라면은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다거나 또는 뭐 어떤 그 만화책에 그런 내용이 있다거나 또는 이야기책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애니메이션이건 만화건 또는 얘기건 그런 것들을 갖다가 듣고 또는 보고 해가지고 진정한 친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한 사례를 갖다가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니까 어떤 친구끼리, 친정끼리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친구마다 A 친구, B 친구, C 친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는가. 만약에 철수가 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갖다가 A, B, C 친구가 어떻게 도와주거나 어떻게 방관하거나 어떻게 놀리거나 그런 것들을 역할 놀이를 해가면서 각각의 그 문제가 있는 학생 또는 그 옆에 있는 친구 A, B, C의 입장에 대해서 역할 놀이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인성교육에 이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인성교육에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역할을 하려면은 여기지 어떤 동영상을 본다거나 만화를 본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또는 이 얘기를 듣는다거나 해가지고 그 몇 사람이 나오는 그 역할이 나누어진 그런 상황을 갖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자기가 그걸 따라서 역할을 맡아서 따라서 해보면은 그때 기분이 어떤가, 그때 마음이 어떤가를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이제 역할을 하고 역할놀이를 실제 하고 그다음에 역할놀이를 해보니까 어떤가. 내가 저 친구한테 너무나 무관심했구나 하는 것을 안달지, 배려를 해보니까 친구를 도와주니까 내 마음이 기뻤다랄지, 이런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느낌을 갖다가 발표하도록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모여가지고, 진정한 친구가 뭐야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것을 갖다가 의견을 모아가는 이야기를 해보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활동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뭘 기대하느냐? 어떤 인성교육을 기대하느냐? 첫째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폭을 확산시킨다. 친구가 친구라는 걸, 친구 사이에 친구라는 걸 들려고 그러면은, 나 자신은 또는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런 역할을 통해서, 나는, 역할에 등장한 나는, 역할에 등장한 타인은 어떤 친구인지 하는 이해 폭을 확산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할 놀이를 하면은 사실은 배우가 되는 거죠. 탤런트가 되는 거예요. 역할을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의 그런 감정, 그 사람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해야 되겠죠. 감정을 이용해서 그 감정을 갖다 정서적으로 잘 표현을 해야 되니까요. 화난 사람은 화난 사람. 그 다음에 무시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이런 표현을 해야 되니까 자기 표현 능력이 신장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 친구의 그런 활동, 프로그램 활동으로 기대하는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세 번째 프로그램은 가려진 반쪽까지 볼 수 있다면은 가려진 반쪽까지 나의 가려진 모습, 숨겨진 나의 모습까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다음 초등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가려진 반쪽까지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친구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갈등의 원인이 뭔가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을 해가지고 그 갈등을 극복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에서 반대편, 자기의 상대편의 입장이 어떤가를 이해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것을 연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우선 이건 뭐 짝이 지어져야 되겠죠?
자기 찾아가지고 또는 어떤 몇 사람이 그룹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학교 생활을 하는데 어떤 갈등이 일어났다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가 하는 사건을 떠올리고요. 뭐 청소할 때 물을 흘렸는데 그 물을 흘린 걸 서로 안 닦으려고 그래서 문제가 됐다거나 또는 거실 가다 부딪혀가지고 안경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학교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소 문제들 그것을 갖다 떠올려가지고 어서 어떤 때 어떤 장소에서 누구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자기가 관여된 거라고 그러면은 자기하고 그 상대방하고 자기가 안경을 떨어뜨린 사람이거나 또는 안경을 떨어뜨리게 한 사람이거나 그런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기분이 어땠을지 그 사람들의 느낌이 어땠을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어떤 갈등이 생겼다고 그러면은 이걸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것을 혼자가 아니고 이렇게 그룹을 져가지고 모둠에서 야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그때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지 않은 다른 그런 방법도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우선 뭐 의사소통 기술도 개발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도 될 것이고 이렇게 갈등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뭐 어떤 걸 기대하느냐 하면은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거 역지사지한다는 거 이걸 감정이입이라고 그러죠. 감정이입. 사실은 탤런트들은 아주 감정이입을 잘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기가 장군 역할을 때는 장군처럼 행동해야 되고 임금 왕의 역할은 왕처럼 해야 되고요. 거지에 하려면 거지처럼 돼야 되는데 보통 사람이 거지의 그런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왕의 그런 자세를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탤런트들은 그런 감정이입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탤런트가 될 수 있는데 이런 학생들도 사실은 그런 감정이입의 훈련도 오고 필요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방의 감정이입을 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잘 알아야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런 갈등의 상황에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생기고 그것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소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갈등 상황이 있겠죠. 그런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고려하는 자세로 그것이 이제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상대방을 고려하고 도덕적으로 그다음 이치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구나 하는 것을 갖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려진 반쪽이라는 것은 이런 갈등이 있을 경우에 갈등에 참여하는 두 주체 중에 한 주체 그 다음에 다른 주체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모르는 그 반쪽까지 이해를 해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 이 가려진 반쪽까지 볼 수 있다면이라는 프로그램의 그런 목표이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하겠는데 내가 너라면이라는 그런 인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갈등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친구하고 이제 갈등이 있다고 그러면은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걸 이것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된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것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그럼 프로그램의 그런 실제 활동 내용은 첫째, 어떤 친구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그때 물론 가다가 우연히 잘못해서 부딪힐 수도 있고 또는 가다가 미워서 살짝 발을 거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여학생한테 관심이 있어서 여학생을 귀찮게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지 어떤 갈등 상황이 생기면 그 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런 행동이 좋은 행동이었는지 나쁜 행동이었는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활동지가 있는데 그 활동지를 활용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 찾아보고 그 다음 또 이제 그걸 찾아봤다고 그러면은 이제 모둠을 해가지고 그 모둠 내에서 논의를 해서 어떤 각 모둠마다 그룹 A, 그룹 B, 그룹 C마다 그런 갈등을 갖다가 해결할 때 어떤 때는 그 그룹마다 다른 갈등 상황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룹이 다 같은 갈등 상황을 가지고 토의를 해서 결론을 낼 수도 있죠. 그래서 다른 조에서 다른 그룹에서 다른 모듭에서 다른 그룹에서 정리한 것을 갖다 서로 발표를 하도록 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기대되느냐. 첫째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신장입니다. 다 자기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하나의 기대 효과고요. 다른 하나는 만약에 자기가 그걸 당하는 그런 어떤 갈등에서 당하는 입장이었다고 그러면은 화가 나는 상황이겠죠. 그때는 감정을 어떻게 통제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감정을 통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인가 하는 그런 능력도 신장시키는 것이 내가 너라면이라는 그런 초등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그 다음에 기대 효과입니다. 이상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절차들, 단계들을 갖다가 우선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생을 이제 식물 기르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치원생들의 그런 인성을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A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랄지 또는 상대방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인성을 기르기 위해서 도입한 그런 몇 가지 초등학생용 프로그램, 네 가지죠? 네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인성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보면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보충해서 읽어보시고 학습을 하셔서 인성교육 그런 상담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상담이 아니라 인성교육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학교에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우선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단계, 그런 절차를 설명을 드렸죠. 그 절차에 따라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사실은 이런 교사들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는 사실은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많은 돈과 전문성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는 개발된 것을 갖다가 골라서 활용하는 거죠. 그럼 이 개발 절차나 개발 방법 같은 것은 적절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고르는데도 사실은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한국인성교육문화원에서 발간한 인성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교재를 구입하셔서 그걸 좀 더 읽어보시고 그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선택하고 활용하고 그 다음에 활용한 결과를 가지고 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개선한다든지 하는데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